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. 너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서 해라.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자유마을에 애국운동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유마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리더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자유마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나 카드를 쓰실 때 이런 결제기를 보셨을 겁니다. 식당을 가나 카페 가나 이런 결제기를 저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그래 이 결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들이 와서 결제를 하거나 할 때마다 수익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애국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제기를 필요하시면 항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회사는 그 KS넷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서초역에 있고요. 저희는 그 뭐 연 매출로는 굉장히 많은 매출을 하고 있고 금액을 말씀드려도 됩니까? 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는 세 개 회사가 이제 한 5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결제 시장은요 어디나 가도 결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? 이거 다 아시죠? 이렇게 생긴 거. 예?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노실 때마다 수익이 생겨서 그거를 조직 운영도 하시고 애국운동도 하는 이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. 저는 KS넷이라는 회사의 이정희 대표입니다. 당시 연락 주시면 애국운동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정희 대표님.